OBS와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하는 전국 라디오 자랑. 이 방송은 OBS 99.9MHz와 남해 FM 91.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어릴 때 뭐하고 놀았는가, 예, 그 놀이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우리 그때 그 시절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게스트를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오늘은 참 게스트 분이 네 분이나 모셨습니다. 아주 오늘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종숙님부터 소개 잠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뵙습니다. 박종숙이라고 합니다. 안현숙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현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시스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언니 동생 오셨는데 자기 소개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해로 귀촌한 언니 양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남해로 귀촌한 동생 양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종숙님과 양수영 연 자매님은 우리 그때 도시재생 교육받을 때 함께 교육받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또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뭐 6, 7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골목에서 뛰놀던 그런 시절이 많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6살까지 7살까지 합천군 야로면 촌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1학년, 성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부산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그때 이제 그 자성대 밑에 범일동에 자성대 밑에 그 철도가에 살았는데. 성남 초등학교.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자성대에서도 이제 칼로리하고 이렇게 많이 놀았고 옛날 그 조선방직, 조방이라고 했는데 그 조선방직에서 막 연탄재 싸움도 하고. 예, 그 또 그 철도가에서 그 많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살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 부산에서 살시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함께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뭐하고 놀았는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현숙님 먼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실까요? 뭐하고 놀았습니까? 어릴 때. 저는 어릴 때는 할머니랑 둘이서 네, 할머니. 살았다고 저번 때 방송에서 네, 네,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드렸는데 할머니랑의 추억이 좀 많고 그 할머니가 저도 저지만 오빠 장남 제한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를 완전 장손이라서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섬기듯이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오빠랑 할머니랑 저랑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 오빠 친구들이 오면은 완전히 우리 집에 엄청 귀한 그런 뭐 대접할 그런 손님으로 그래서 막 집이 막 북적북적하고 오빠는 또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노 막 그 재미로 그러니까 네. 이제 오빠가 이제 오빠는 부산에 있으니까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할머니랑 저랑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시골에서 거주하고 그러면 막 그 막 손님 있잖아. 그 오빠의 막 그 친구들도 막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게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고 뭐하고 놀았습니까? 뭐하고? 아, 놀이. 그러니까 막 그냥 오빠들이랑 뭐 그냥 도시에서 왔으니까 산에 가서 막 그 깍꼬리로 뭐 뭐라 그래야 되노 그 뭐 갈비 같은 갈비. 거 이런 거 해서 막 이 나무 떼가지고 군불방에다가 네, 뭐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 자치기 같은 거 아, 자치기 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놀았고 그랬네. 우리 양 자매님은 갈비 하래요 갈비. 갈비. 아니 갈비는 뜯어 먹는 갈비. 처음 들어봤어요. 먹는 갈비밖에 모르죠. 네. 산에 소나무 이파리 이렇게 끓는 그걸 갈비 끓여가지고 아궁이 군불 때고 했던 그런 시절.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좀. 저는 40대
양수영은 30대. 알 수가 없죠. 아, 갈비를 모르시구나. 박종숙님은 어떻게 놀았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 저희들 형제만 해도 7이라가지고 7인데 온 동네가 대가족이네. 예, 온 동네가 또 친구라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밤늦게까지 구슬놀이도 하고 뭐 다망구라든지 다망구. 근데 다망구가 지금 일본 말이에요. 그게 다마치기 다 일본 말. 아니 다망구는 아니요 술래잡기 비슷한 거였죠. 그렇죠. 예. 그건 그렇죠. 저희도 했어요. 잡으러 다니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예. 잡아놓고 묶어놓고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공간이 많았어요. 뭐 다락방도 있고 이렇게 숨는 어디쯤이다 하는 요렇게 몇 가지는 있는데 그래도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안 들킬 거라고 그렇게 막 하고 막 밤에 이제 각 집 엄마들이 부를 때까지 막 놀고 우리는 이제 언니나 오빠 데리러 밖에 나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낮에는 이제 그런 거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는 지금 영화 이번에 예 오징어 게임 이런 걸 통해서 게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굴렁쇠 같은 거는 한 번씩 하는데 그건 이제 88 올림픽 개막식 때 그 어린 소년이 해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제 조명되는 것 같아요. 굴렁쇠. 굴렁쇠. 저 88 올림픽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오, 그랬어요? 전 그때 국민학생이었죠. 저 굴렁쇠 너무 싫었어요. 그 선생님이 연습시켜가지고 저희한테 굴렁쇠는 놀이가 아니었어요. 말뚝박기. 학생들은 조금 하기가 상그럽다고 해야 되나? 재밌죠. 그게 주로 남학생이 하는데 네. 이 게임도 아마 오징어 게임 그 2탄에 들어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마 말뚝박기 대학교 때 말뚝박기 하다 바지 찢어 먹어가지고.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고 살았는데. 그렇구나. 세대 차이가 나긴 나네요. 네. 아니, 초등학교 때도 했는데 이제 대학교 때 호기롭게 맞아. 이제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끼리 술 한잔 먹고 그거 하다가 바지를 찢어 먹고 구슬놀이 구슬 이쁜 그렇죠. 거 네. 그때는 다마 이쁜 거 모으는 거 네. 이렇게 다 해가 그거 뺏어오기 하기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구슬치기 다마치기 딱지치기가 한 보따리 이렇게 안으면 뭐 남부럽도 세계 최고 뭐 앉았어도 약생들 공기놀이인가 그렇죠. 이쁜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거 지금도 하고 싶어요. 양수영 씨는 게임기 세대죠. 게임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말씀하신 말뚝박기라든지 공기놀이 그다음에 그 분필로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땅 따먹기라고 하나? 그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학년 되자마자는 이제 고름놀이보다는 또 살고 있었던 데가 부산 서면이라는 가까 전포동에 살았거든요. 노래방을 다녔죠. 와. 노래방에 다녔죠. 시내를 다니고 뭐 영화 보러 가고 조금 세대 차이가 있죠. 많아 조금 해야 되나 상당히. 양수영 씨는 93년생입니다. 네. 말뚝박이에서 박은 남학생이 무너진 나이지. 그 놀이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말뚝박이는 약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하니까 참 개구장이 시절 생각난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산울림의 개구장이 네, 노래 한번 듣고 또 다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무에 오르
예, 산울림의 개구장이 우리 같이 놀아요. 전벽 치면 예, 참 그때 뛰놀던 노래가 그립네요, 그죠? 우리 뭐 부산에 많이 같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우리 또 남해는 어떻게 놀았는고 한번 우리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해 놀이. 좋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아니 지금 오늘 진행하시는 분하고 게스트 분들이 전부 다 부산 출신이세요. 네, 공부할 건 그래야 됩니다. 네. 남해 사람들도 거의 뭐 반은 부산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또 튀어봤자 뭐 부산밖에 된 것 같은데 아까 조박 앞 말씀하셨는데 남해에서 딱 시외버스 타고 내리면 조박 앞에 딱 내리죠. 그렇죠. 네, 맞아요. 터미널. 그딱 내리면 제가 이제 그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딱 내리면 하는 게 있었죠. 짜장면. 450원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몇 년 450원인가 그랬는데 50원을 두주면 꽃배기. 꽃배기를 주셨어요. 그거 먹는 그 재미로. 예, 왜냐하면 그 가는 길에 39번, 139번 버스 타기 위해서 가는 골목이 짜장면 골목이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그냥 갈 수는 없었죠. 아직도 139번은 다닙니다. 138번, 139번. 옛날 생각나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1970년대 초에 네. 이렇게 놀 때는 겨울 되면 항상 하는 게 연날리기였죠. 네. 연날리기는 연자세라고 있거든요. 연자세 줄을 감는 거 그거 그렇죠.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랬는데 그냥 연날리는 것이 아니라 연줄에다가 사기를 아주 미세하게 갈아 가지고 사기를 풀을 먹여 가지고 끊으면 상대방 연을 갖다 줄 끊어먹기 그런 것도 하고 놀았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에. 네,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하기도 하죠. 이런 거죠. 조그만한 대나무를 이만큼 한 뼘 정도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무줄을 묶어요. 그 삿바 고무줄 하죠. 노란 것. 노란 통 고무줄. 안에 동그란 옛날에 어릴 때 애들 갓난이 애기들 기저귀 채우기 위해서 노란 고무줄 있었잖아요. 예. 그걸 줄로 막 묶고 수수대. 예, 수수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요. 네. 예, 그걸 자르고 거기에다가 대나무를 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탁 끼워요. 그럼 네. 앞이 무겁겠죠? 그러면 대나무 안에다가 그러니까 동그란 대나무 안에다가 넣어서 뒤에 삿바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총처럼 그렇게 쌌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탁 쏘면요. 저기 그저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뜰을 줄 모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새도 잡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더 발전하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나시찬의 전우였습니다. 전우. 네. 전우 드라마 아시나요? 뭐 아는 것 같아요. 조금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우리 동네에 TV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마을 해관에 TV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저녁만 다 모였어요. 일요일 저녁 되면. 전우. 네. 나시찬 씨의 전우 보기 위해서. 맞아요. 그 전우를 보고서 우리가 무슨 놀이를 했었냐면 나무를 가지고 산에 가면 나무가 총 신처럼 생긴 나무를 잘라요. 자르고 구멍을 파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그 양산대 있죠. 우산대나 양산대 그걸 묶어요. 그 구멍 안에 들어갈 만한 큰 대못을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굽히죠. 그리고 고무줄을 연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산대나 우산대 맨 앞쪽에다가 초 있죠, 초. 초를 딱 다져요. 그 고무줄을 가지고 그 대못을 이렇게 기역자를 끊어 가지고 고무줄을 탁탁 다져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그때 당시는 화약이 그냥 가게 가면 그냥 화약이 엄청 많았어요. 동그래 가지고. 아, 화약. 네. 종이에 동그란 이렇게 그 화약이 똑똑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두 개씩 까놓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딱 싸면은 초가 빵 소리 나면서 초가 날아가지고 새도 죽이고 쥐도 죽이고 쥐? 쥐 네. 연습한다고 골목에 앉아가지고요 골목 앉아가지고 놀이 맞나요? 그거는 지금 살생이가 전쟁 전우 그러니까 그게 전우 전쟁 무섭네요. 그걸 가지고 꿈도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도시에서는 그런 그리고 남의 집 감나무 있죠. 네. 감마치. 저희들은 그렇게 컸어요. 아, 그래요.
남의 사람들은 진짜 개구쟁이는 개구쟁이네. 아니 시골은 다 그랬을 것 같아.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데. 우린 그때 여러 봤잖아. 우리 여러 가서. 아씨 여러. 아씨 여러 이런 거 봤잖아. 진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같은데요. 검정고무신 와 검정고무신보다 더 된 것 같아요.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만화 검정고무신 노래 매달리지마 그 노래 아니야? 아니요 저희가 말한 만화 있어요. 그래 맞다. 만화 노래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노래 참 좋았거든. 만화방에도 많이 갔다 그죠 만화방. 많이 아니 저도 검정, 만화방 갔어요. 검정고무신 얘기하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고무신이 없어서 좀 운동화는 구경하기도 어렵고요. 까만 고무신 그 명절 때 하나씩 얻잖아요. 진짜 그거 좀 품에 안고 잤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컸어요. 아 옛날 이야기네. 와 남해랑 부산이랑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만화방이 지금은 없어졌죠? 아니요 만화방이 있어요? 요새는 만화 카페로 돼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맞아. 우리 내나 북카페처럼. 네네 북카페처럼 돼 있으면서 막 안에 짜장면 같은 것도 팔고. 안에서 북한몰이네. 아니 우리 일곱 형제는 다 만화 좋아해서 언니 큰 언니 없어지면. 둘째 언니 보고 데리러 가라. 안 오면 셋째 언니 가고 그다음 내가 하고 전부 다 붙어가지고. 만화보고 있고. 아 가서 아름이는 이제 딸들 나왔어요. 저도 그만 봤어요. 좀 전에 누가 물어보고 갔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이래 보더니 아가씨랑 똑같이 언니가 물어보고 갔다는 거. 아가씨랑 똑같이. 와, 이 우리 때는 만화 이현세. 네. 우리는 황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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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엄청. 신일수. 같이 이런 거 봤는데. 팽이치기 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팽이치기도 했어요. 팽이 막 치고. 팽이치기 했죠. 중국 가면 또 치고. 돌아라고. 팽이는 저희 어릴 때는 요 남해에서는 팽이를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혹시 큰 나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오동나무로. 나무를 탁 빼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심에다가 나무 심이 있잖아요. 나무 심에다가 이제 못을. 못을 또 박아. 그래가지고. 팽이치기의 채 있죠, 채. 팽이를 이렇게 치는 거. 채가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운동화권. 아, 도시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걸 그냥 뭐 맨땅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어디에서 많이 했냐면 집에서 150m 직선 거리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에 가가지고 그리고 집에는 이제 나무하러 간다고 이제 가가지고 저수지에 가지고 해지는 줄 모르고 노는 거예요. 나무는 무슨 나무? 자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팽이치기도 그냥 했나요? 썰매 타고 그랬는데 자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억에 남는 게 겨울 되면 그때는 온 동네에 옆으로는 전부 다 밭이잖아요. 너무 밭이지. 밭에는 전부 다 보리를 심었어요. 자치기를 하는데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해 내기. 내기. 벌칙으로. 특히 갈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갈비는 이 칼쿠리를 긁으면 이렇게 단을 딱 지우게 좋아요. 탁탁탁 이렇게 돼서 갈비 한 단 내기, 두 단 내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치기를 하는데 자치기를 하면 얼마나 살벌하게 하느냐면요. 탁 치면 온 밭을 뭐 진짜 멀리 날아갑니다. 그 잘못 맞아가지고 완전 다친 사람도 있고 그랬었죠. 지금 생각하면 위험스러워가지고요. 보험 넣고 해야 돼요. 보험 넣고. 아니 위험한 놀이 하실 때 보험 들어도 그거 안 해줘요. 팽이치기 해보셨나요? 시골에는 죽기 살기로 팽이 저희는 이제 그거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팽이였죠. 채도 이제 그거랑 딱 세트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국민체육대회 할 때 무료로 연을 공짜로 주셨었거든요. 그걸 공짜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도 나눠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걸 막상 날리려고 치니까 전깃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날리러 저기 어디 창성까지 갔었어요. 전깃줄 없는 동네 찾아서. 삼천포대요. 근데 진짜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뭐 거의 우리로 지금 치면 이제 거짓말 이럴 정도로 근데 이게 다 생계랑 관련된 놀이라서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남의 분들이 어디 가면 다 잘 사시는 것 같아. 아니 비슷한 연배인데도 서로 서로가 좀 이해를 못했어. 부산하고 남의 차이는 그렇게 진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좀 그죠. 대단하시네요. 진짜. 우리도 여기 살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 쥐죽이고 막 포기하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고무줄놀이. 쥐죽이고. 나는 지금 고무줄 막 끊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양산대나 우산대 안에다가 초를 넣어서 다져가지고 거기에 화약을 넣고 그 뒤에 기역자로 구부린 못을 고무줄에 해서 땅 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너무 세게 다지거나 이래가지고 초가 튀어나가지 못하면 우산대가 팡 터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지. 우리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어른들이 많이 알렸어요. 초등학생이 그걸 만들었다는 게 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누가 그걸 가르쳐줬나. 어른들은 항상 바쁘시고 어른들 늘 눈 안에 안 넣어놓으니까 좀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전우놀이라 그랬죠. 전우놀이. 그렇죠. 전우놀이. 오 동네에 집에 우리는 담부랑이라고 그냥 담 있잖아요. 담이 하루 지나고 나면 한두 개씩 어그러져 있나. 왜냐하면 편을 짜요. 동네 사람 동네 이제 또래끼리 편을 짜가지고 니기는 너는 무슨 편 뭐 우리는 누구 편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동네가 시끄러운 게 왜 그러냐면 총 쏘는 소리예요. 빵빵 하거든. 손으로 입으로 초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빵빵 야 너 죽었잖아 죽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밤을 지샜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참 좋았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렇죠. 자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홍서범의 불놀이야. 불을 때 작은 불
예, 홍서범의 불놀이야. 참 불놀이도 많이 하고 물놀이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불놀이 하면 특별히 이제 정월 대보름 날 달집 태우기 하면서 불놀이 많이 했죠. 혹시 네. 불놀이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 밑에서 그 친구들이랑 보름 되면 그냥 불 갖고 막 이런 추억도 있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부산에 와서 어쩌다가 해운대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해운대에서도 저희 집이 바다가 그대로 노출되게 다 보이는 그런 네. 곳에서 살았는데 보름 되기 전에는 정말 엄청난 무슨 이게 해운대 바닷가가 좀 국제적인 관광지다 보니 네. 그 달집이 뭐 엄청난 거예요. 막 그냥 보통 한 주택이 1층 정도? 네. 그 정도로 크기로 해서 만들어갖고 한 달 전에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방문객들이 이제 뭐 국제적으로 다 오니까 글로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자기 소원을 적어. 소원종이를. 적어갖고 거기다가 그 달집에다가 전부 다 묶는 거라. 그래 묶어갖고 보름달 되면 그걸 태우는데 네. 그게 너무 장관이에요. 장관이겠네. 저희 집에서 보면 막 활동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더 그냥 근데 지금도 그때가 지금 이제 남해 와서 사니까 그때가 진짜로 그리운 추억이 되어서 근데 여직도 그거는 하고 있거든요. 보름에 그렇죠. 해운대 바닷가 송정도 송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해운대는 부산시에서 같이 주최를 하는 거라 엄청난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때쯤에서 여행을 가면 굉장해요. 동백섬. 뭐, 동백섬으로 해서 요즘은 또 그 해들이 이렇게 그 해안선을 따라서 멋지게 네. 라인이 구축돼가 있어가지고 강한 대교로 해서 네네. 추천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종이에. 그러니까 아니 그 절실한 사람들은 저도 그리고 그 말고도 당일날은 풍선에다가 내가 소원을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이렇게 돈 뭐 5천 원인가 만 원 주면 하늘로 띄우는 그런 그런 그것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풍등 날리기도 하죠. 소원등. 소원등. 그러니까 뭐 등 뭐 그런 거. 아 광안리 바닷가 얼마 전에 가니까 뭘 달아놓은 것 같은데. 예, 해운대 광안리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해운대 부산 기획공고 졸업하고 또 광안리는 이제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광안리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때는 강한 대여도 없었고. 아내 맞습니까? 단디 기억해 보소. 3위 아파트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한적하고 정말. 맞아. 깨끗한 강할리였는데 요즘 가보니까 완전 딴 세상이 됐대요. 예, 카페하고 뭐 횟집하고 뭐. 야 그리고 옛날에는 바다가 이렇게 세상이 넓었는데 그렇게 요즘 가는 거 뭐 너무 좁아진 것 같고. 그래도 참 그때 정월 대보름 불 하면서 깡통을 미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깡통에 구멍 뚫고 가지고 이렇게 나무 해가지고 빙빙 돌리면 진짜 최고의 놀이였는데 요즘 그런 놀이를 못하고 우리 아들 딸들 보니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때 막 이것도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뛰는 거 널뛰기 그렇지 널뛰기 그런 것도 그렇지 요 뭐 멍석 같은 거 많아가지고 하고 그랬죠 왠지 남해는 설날이나 이럴 때도 할 것 같아요 남해도 어디 정월 대보름 때 합니다 마을마다 예 불짖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널뛰기는 네. 좀 우리 어릴 때까지나만 하더라도 널뛰기는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널뛰기를 구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좀 위험하죠. 아니 하다 좀 그렇죠 위험하죠. 옆에 손 잡아주고 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체급 차이가 나면 위험해지니까. 그때 또 유난히 막 그네 같은 것도 그럴 때는 더 많이. 지금 대국 산성에 가면 네. 그네를 달아놨어요. 그 산불 조심하는. 친구가 지인인데 자기가 이제 그 뭐 한 2, 3개월 거기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그 그네를 달아놨는데 그 설리 스카이워크에도 그 그네 있는데 요새 안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멋있는데 아 그건 보는 사람은 즐겁던데 그 하는 사람은 꽉 사진 찍고란 너무 예쁘던데 이 프로그램이 라떼는 말이야 맞는가요? 그렇네요. 오늘 특별히 양수영님 오셨는데 제일 젊으신 분이 뭐 하고 놀았습니까 그때는 어릴 때 불놀이 다망고 안 했어요. 이때 불놀이면 이제 뭐 진짜 불장난이죠. 그렇지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저는 초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봤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놀았다. 이런 걸로 봤는데 그쵸,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한 우리 어릴 때 놀이 하나 소개를 할게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야 그런 것도 했어 하고 깜짝 놀랄 텐데 산태라고 있어요. 산태. 산태? 산태. 그게 우리는 산태라고 했습니다. 산태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산에 가가지고 Y자로 돼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 좀 굵은 나무를 또 잘라서 바퀴를 해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동력 자동차라고 보면 됩니다. 무동력 자동차. 그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 타느냐면 산에 보면 우리 이제 매일 거의 뭐 산에 가서 살았으니까 나무하러 가고 속골 먹이고 뭐 이러니까 산에 가면 경사지게 완만하게 경사진대가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탑니다. 그 핸들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Y자 모양으로 되는 나무를 두 개를 가지고 끼워서 나무를 잘라서 바퀴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경사진대에서 막 이렇게 타고 놀았어요. 그게 이제 산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끄럼틀 아니 너무 놀이가 아니고 약간 생명을 담보로 그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만들기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애들은 못 가져 있었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게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막 남해는 저 눈 오는 게 거의 뭐 구경하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눈이 조금 오면 그날 난리가 나요. 산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비료푸대 있잖아요. 네. 비료푸대 가지고 그 동네에 나트지마간 산에 가가지고 그럼 눈썰매 타는 눈썰매. 네. 미끄럼틀 타고. 예예. 그거 타고 놀고 또 그리고 또 꼭 그런 거 없더라도 소나무 있잖아요. 네. 소나무가 좀 잎이 무성한 걸 잘라가지고 소나무를 그걸 타고서 경사진대 쫙 내려오면서 그렇게도 놀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었죠. 그럼 너무 재밌지. 예. 바지가 막 다 이렇게 휘어지고. 그렇죠. 그때 어릴 때는 뭐 맞아 맞아. 한번 기억이 나는 게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맨날 제일 가기 싫은 게 어디 뭐냐면 죽을 수잖아요. 소 죽을 수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저희들은 손이 얼마나 안 씻고 그랬는지 부르트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그랬거든요. 사방에 때가 시커멓게 묻어있고 이걸 어떻게 씻느냐면 저녁에 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소 죽을 끓이면 그게 따뜻한 물이 있잖아요. 소죽을. 네. 거기에다가 그 소죽 머리가 이제 벼 집단 있잖아요. 그걸 삶으면 부드러워져요. 그걸 가지고 팍팍 문지르서 천연 각질 제거제네요. 지금은.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저는 그때는 세제도 없었으니까. 세제도 없고 그러니까 씻을 때 쓰는 일종의 뭐 자연 친화적인 세제라고 보면 되겠죠. 수세미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짚을 잘라서 소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소 죽을 수면은 그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네네. 그 부드러워지는 그걸 가지고 막 때를 붓기로 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은 손이 굉장히 깨끗하세요. 지금은 손이 굉장히 그 소죽 덕분인 것 같네요. 아니 아마. 대표님 그렇게 막 그러고 놀 때 네. 도시에서는 어떻게 놀까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촌 동생이 부산 신평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초등학교 2, 3, 4학년 때 이제 겨울 방학 때 되면 할머니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요. 가면 내보다 한 살 적은 사촌 동생인데 가면 방에 장난감이에요.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막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본드 가지고 붙여 가지고 그래. 그 안에 건전지 넣어서 굴러가는 탱크라든지 내지는 비행기나 자동차 이런 것들 있는데 그 동력이잖아. 동력 맞아. 모터가 붙어 가지고 그게 맞아.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동생한테 달라고 안 주거든요. 좀 집에 내려올 남이 내려올 때 막 한두 개씩 숨겨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촌에서 막 자랑하고 막 뜯어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기장에 태인이가 다녀갔다 또 한 게 없어졌다. 그랬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옛날 놀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옛날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어지네요.
우리 노래 윤년선이 부른 얼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우리 골목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들 얼굴이 많이 생각나는데 지금 다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다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저는 합천군 야로면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고향이 이제 합천의 인사 밑에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합천의 인사 그 홍류동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흘러서 이제 우리 고향 마을 앞을 이렇게 냇가로 지나갔는데 그때 물레방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냇가에 나가면 그 다슬기도 잡고 여름에는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얼음 일면 얼음을 끼어서 그걸 타고 뱃놀이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 아주 옛날 어릴 때 7살 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손자 손주들 노는 거 보면 맨날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들고 게임만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골목에서 뛰노는 그런 우리 때하고 너무나 달라서 저렇게 살아도 행복할까 그런 어릴 때 고향 추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서울 대도시나 도시에 사는 손자 손녀들 우리 때는 주로 이제 시골에서 뛰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얼굴에 흙묻히고 땅따먹기 하고 정말로 뭐 구슬치기 뭐 다마치기 비석치기 뭐 돌이나 뭐 이런 걸 자연을 벗삼아 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많이 우리 세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숙님, 네. 고무줄놀이 이런 추억 없습니까? 아, 고무줄놀이 많이 했었어요. 노래도 재밌는 노래 많았죠. 고무줄뛰기 하면서 들은 노래. 근데 남학생들이 하도 장난을 치고 끊고 걔들은 그거 끊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해방 놀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고무줄 많이 끊고 도망간 기억이 있습니다만 고무줄 이렇게 밑에서 잡고 성공하면 또 올리고 계속 올리고 이래서 이렇게 했었죠. 혹시 그때 끊었던 악동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무줄 놀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고무줄을 넘는 게 아니었고 성공을 하면 한 단계 발목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무릎, 허리, 가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 네. 금방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많이 끊고 다녔죠. 그 남학생들은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도 남학생들 노는데 방해 안 했던 것 같은 거죠. 그래도 그랬나?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같은 또래이긴 해도 여학생 중에 좀 덩치 큰 친구들이 이래갖고 허리에 딱 허리 추면 손 따오면서 야 하고 꽝 치면서 막 정색하면 막 못 들은 척 도망가고 그랬었죠. 네. 네. 부산에 살 때는 우리 해수욕장들이 많았잖아요. 네. 광안리 해운대 또 송도 해수욕장은 그 놀이 시설도 많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송도 해수욕장 이런 데 가보면 이제 그 요즘 말하는 대 관람차 뭐 관람차 요새, 빙빙, 예. 빙빙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그만 리어카에 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바이킹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놓고 그거 한번 타보려고 줄 서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있고 수영했었잖아요 그때 뭐지 아 그렇죠 그, 다이빙 때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지금 뭐예요? 이렇게 튜브인데 지금 타이어 같은 까만 거 큰 거 맞습니다. 예, 타이어 예. 예, 발통 우리, 자동차 예, 하나 거 가지고 검은 거 검은 거 그게 어느새부터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예쁜 튜브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다 붙어 있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놀아주고 그랬던데 무거워 갖고 그때 예. 지금 아, 가벼운 참 것도. 여러분들 그 버전은 저희 남해로 치면 상당히 오래된 버전 상당히 뭐라고 봐야 최신 버전이죠. 저희들은 어릴 때 한 4살, 5살 되면 수영 못하는 애들이 하죠. 없어요. 그런데 아, 그러니까 집에서 직선거리 한 100m 앞에는 바닷가고 150m 뒤에는 이제 동네 저수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놀고 막 소금물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 걸 그냥 쫓아 올라와서 저수지에 가서 예. 목욕하고 샤워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놀러 왔는데 여학생들은 저녁에 초저녁에 저수지에 올라가죠. 저수지 가면 우리 그거 보러 올라간다고 막 그러는데 소녀 나무꾼이 소녀 나무꾼 여학생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밤에 삼삼오지어 짤 지어가지고 여학생은 남학생 안 보는데 그지. 우리는 그때 이 튜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일본 말이긴 할 텐데요. 후다라고 있습니다. 후다. 후다. 그게 뭐냐면 덮개인데 배 덮개. 배 물칸 있잖아요. 배 보면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채워서 거기에서 닿는 뚜껑이 있어요. 아, 간판에. 그걸 이제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때는 전부 나무로 배를 다 만들었으니까. 그 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그 뚜껑을 낮에 보면 낮에는 이제 그 배들이 안 나가고 초저녁 때에 이제 바다에 나가거든요. 네. 배에 뚜껑이 거의 없어요. 왜? 애들 한 명당 하나씩 그 놀이네. 뚜껑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몸을 실어서 수영을 하고 그러니까. 서치로폴 대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컸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족 자원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살살살 문대면 고기들이 그 주먹만한 조개, 갈망 조개, 피조개 이런 것들이 소라 이런 것도 천지였었어요. 그리고 피조개. 네, 그러면 그걸 막 발로 이렇게 살살 하다 보면 발이 이제 잡히거든요. 물한테 이러면. 잠수해가지고 캐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서 그 후다라고 하는 그 나무 뚜껑에 이렇게 올려놓고 예. 불패가지고 예. 묶고 그리고 막 그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잘피 잘피. 잘피를 남에서는 짐질이라고 짐질 짐질 예. 그 짐질을 캐가지고 그 후다라는 그, 그 뚜껑에 올려놓고 그래 씹어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요즘 뭐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이러는데 아, 수영장 가본 지 오래됐어. 그죠. 낙지치기. 낙지치기. 아, 낙지치기. 동네에 종이 없었죠, 종이가. 빳빳한 종이. 달력 같은 걸로. 하여튼 뭐 신문지 달력. 뚜껑판 종이로 그죠 만들고. 아니 이 딱지를 쳐가지고 그걸 불쏘시개도 안 내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따가지고 한 주먹 이렇게 가져오는 한아름 가져오는 그 재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기는 거 있잖아요. 팔에 찌가 나도록 딱지 치고 온 집안에 구석구석에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니까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아, 하여튼 구슬 이쁜 거. 그 아이노꾼가? 아이노꾼 이쁜 거 그래가지고. 야, 구슬치기. 구슬치기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슬치기. 누구예요? 새 구슬 가지고 있는 사람. 아, 새 구슬. 왜냐면 좀 비싼 거예요? 쇠구슬을 가지고 쇠구슬을 가지고 다마치기를 하면 물론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탁 튕겨서 하는 것도 있지만 딱 던져서 하는 것도 있어요. 유리구슬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려. 아~ 왕구슬이죠. 왕. 대빵이죠. 대빵. 예. 병뚜껑 막 이렇게 이 망치 같은 거 납작아 해가지고 그것도 이래갖고 대기치고. 어린 시절 맞죠? 거의 저건데요. 기술자였는데 기술자. 진짜. 지금 내가 만들었어. 네. 발명왕, 발명왕. 조달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아. 저희 어릴 때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놀이가 어떤 놀이냐면 가을에 지금은 이제 탈곡기가 있어서 다 그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금방이들 그러는데. 그때는 논에 벼를 단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단으로 묶어가지고 한 곳에 착착 재어요. 착착 재어서 그걸 이제 옆에 이제 탈곡기가 있죠. 발로 이렇게 누르면 디롱 대롱 디롱 대롱 디롱 대롱 그런 게 있었죠. 막 돌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그 단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탈곡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네. 그게 그 탈곡을 한 그 볕집, 볕집을 옆으로 던지면 그걸 차곡차곡 쌓아요. 네. 그러면 볕집을 차곡차곡 쌓으면 그게 제법 높아요. 그러면 우리 놀 때 특히 이제 막 전쟁 놀이하고 놀고 이럴 때는 그 볕집을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볕집에 들어가는 구멍은 조그맣게 이렇게 숨겨가지고 안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볕집 더미 안에서 놀고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죠. 참 요즘은 그런 놀이들이 참 그립네요. 그죠? 우리 친구들 다 어디서 뭐 살까? 참 옛날 한번 모여서 옛날 놀이 한번 대회를 한번 하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베코가 부른 영일만 친구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친구들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라떼는 말이야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뭐하고 놀았는가 어릴 때 그 놀이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끝이 없네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우리 양수연님부터 이런 놀이 했었는데 또 좀 놀고 싶, 뭐 앞으로는 이렇게 놀아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고. 전 아직까지 젊어서 그런지 뭐 구슬도 칠 수 있고 말뚝박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옛날처럼 노는 거 지금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요새 그래 고스톱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어릴 때는 어린 대로 놀기를 하고 이제 커서는 어른들의 놀이를 해야 되겠죠. 가다 아니고 고스톱.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놀고 근데 오늘은 이제 옛날 놀이를 들어보니까 아하 또 너무 신기한 게 많았고 진짜 아까 동생 말처럼 책에서만 듣던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세요. 남의 어린 시절은 거의 기술자였습니까? 기술자. 저도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놀아야죠. 네, 열심히 앞으로 더 놀아야죠. 저도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하고 놀까? 네, 뭐하고 듣고 놀까 싶네요. 예. 예, 저는 그 불과 반세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참 우리나라가 가난했었으니 그런 이야기들이 가난했음으로 해서 생긴 어떤 그런 그 뭐 발상이라든지 기술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는 그 어린 옛날 그 가난한 시절을 지난 사람으로서 지금 혹시 기회가 되면 저는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안 해본 거 안 해본 것 중에 어떤 한 개를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어디를 찾아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뭐 걷기나 명상 이런 거? 아니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안 한 것 중에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예. 잘 할 수 있는 걸 한 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제 집에서 500까지 자주 걸어오는데 한 45분 걸리거든요. 예. 오다가 어느 날 이 길로 한번 걸어가 볼까 하고 걸어갔는데 거기 벽면에 옛날 저희들이 막 놀았던 뭐 구슬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음이라든지 자치기라든지 막 말뚝박기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 보니까 동문한 그 전래놀이길이라고 주민자치회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네. 마을분들이 네.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야 하면서 제가 거기를 엄청 애용합니다. 한 번씩 갔다가 왔다가 어릴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지금은 무슨 놀이를 한다기보다 그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를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좋습니다. 예, 잘 노는 사람이 잘 산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 참 어릴 때 어떻게 놀았는가 오늘 이런 생각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참석해 주셔서 옛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잘 놀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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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꽃잎이 한입두이 바람에 떨어지고 자리를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가나 이슬이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을이
바람에 시달려도